My name is Phoenix from Team Liquid, and here is my story, Taki's Guide to Azir vs. Echo. 네, 레벨 1 구간에는 서로 약간 경직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에코가 Q를 쓰면 약간 느리게 날아오기 때문에 피해주시고 그냥 W로 라인 밀고 만약에 자기 W에 에코가 온다 싶으면 에코를 한 대씩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2 구간부터 서로 약간 공격 스킬이 생깁니다. 하지만 약간 아즈르가 사거리가 더 길지만 에코는 대시기가 있기 때문에 에코 3타를 안 맞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가 2를 쓰고 들어오시면 에코가 2평타 그리고 Q를 날리실 텐데 다시 날라오는 Q를 안 맞으시면 약간 3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3, 4렙 구간에는 약간 아즈르가 약간 3렙, 4렙까지는 약간 할만합니다. 왜냐면 아즈르는 도란리이고 에코는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즈르는 할만한데 자꾸 에코 쪽에서 들귀하는 걸다보면 아즈르도 포션을 다 쓰지만 에코는 포션이 남아있고 아즈르는 마나가 없지만 에코가 마나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4렙까지 어떻게 버텨주시고 약간 4렙 때 라인을 미시고 약간 집을 빨리 가서 도란링을 더 사와서 라인 운영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네, 레벨 5, 6 구간에서는 약간 아즈르가 이미 집을 갔다 왔다면 아즈르가 할만합니다. 하지만 아즈르가 집을 안 가셨다면 약간 상당히 힘듭니다. 최대한 멀리서 에코 사거리 밖에서 파밍 위주로 해주시고 만약에 집을 갔다 오셨다면 약간 견제를 하셔도 됩니다. 약간 에코가 E를 쓰고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W를 쓰시고 E로 대시해서 에코를 맞추시면 들교환에 이득이 됩니다. 약간 한타는 아즈르가 더 좋기 때문에 레인전에서 플레이 스타일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포션이 많다면 한 번쯤은 긴 사거리를 이용해 들교환을 해주시고 약간 에코가 좀 무리하게 들어온다 싶으면 궁을 써가지고 위쪽 타워로 넘겨서 서로 궁 교환을 해주시면 약간 이후에 레인 운영에 아즈르가 도움이 됩니다. 딱히 라인전에서 지셔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타 때 아즈르가 더 좋기 때문에. 네, 룸 같은 경우에는 빨강의 마간, 노랑의 성장 체력, 파랑의 성장 쿨감, 그리고 왕눈의 중력을 박아줍시다. 네,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오펜에 21을 주시고, 그리고 유틸에 9를 주시고, 소환사 주문 쿨감과, 그리고 마나 회복, 그리고 비스켓을 찍어주셔서 라인 유지력에 도움을 주시다. 네, 소환사 주문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는 무조건 들어주시고 힐이나 배리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은 W밖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W를 찍어주시고 2레벨에 Q, 3레벨에 적기 갱을 오실 것 같으면은 E를 찍으시고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Q를 찍어서 견제에 도움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Q를 우선 마스터해주시고 두 번째는 W 이렇게 스킬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도란링으로 시작해주시고 첫 번째 코어템은 무조건 모렐로여야 됩니다. 모렐로를 가주시고 그 다음에는 심연의율, 그 다음에는 데스캡, 그 다음에는 보이드, 그 다음에는 존야나 루덴의 메아리를 가주시고 신발은 꼭 마간신을 가셔야 됩니다. 가끔 쿨감신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쿨감이 거의 55%입니다. 왜냐면 성장 쿨감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마간신을 가줍니다. 예외로 저게 진짜 CC가 정말 많을 시에는 헤르메스를 가주셔도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Solaine Tactics Guide. Check out the rest of my guides over at roleclass.com.